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3회 전기기사에 나왔던 전기 자기약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점전하에 의한 전위함수를 주네요. 전위함수 V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나왔을 때 그레디언트 V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레디언트 V라고 하는 거는 나블라도트 V와 동일한 거고요. 나블라라고 하는 게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K, 거기 도트 V가 들어갔다는 건 이렇게 스칼라화 시켜준 거죠. V가 스칼라니까 들어가고 전체 결과는 벡터가 나오겠네요. 그럼 X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도 하고 Z에 대해서도 하는데 이 Z, G에 대한 건 미분이 안 되죠. 성분 자체가 없어서. 그럼 요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1번 라운드 X의 라운드 V라고 하는 게 얼마로 나왔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1, 거기에 I 성분 붙일 거예요. 분수식에 대한 미분이니까 죄송합니다. 분모값을 먼저 제곱하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전체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해서 분모를 곱하고 마이너스로 연결, 분자는 내비두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하고 성분은 i를 붙일 거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전체 제곱에다가 1 미분해봤자 0이니까 뒤에 건 없어요. 그러면 x에 대한 미분이니까 2y는 안 되고 2x 마이너스 2x의 i 성분이라는 게 일단 하나가 나와요. 근데 쌤 있잖아, 시간이 없으실 때는 하나만 하는 게요. 하나만. 얘도 만약에 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전체 제곱이 분모일 거고 마이너스 2x로 나와 있는 게, 아이고 이건 하나만 해도 안 되겠네. 2번하고 3번이 모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2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실제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2번하고 그냥 끝내셨을 거예요. 왜냐면 y성분도 미분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값이 존재는 할 거거든요. 뒤에 존재는 하는데 x성분이 맞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건 답은 2번인데 두 번째로 라운드 y에 라운드 v를 또 써야죠. x의 제곱 y의 제곱분의 1, 그리고 나서 성분은 j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분모를 먼저 제곱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전체의 제곱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를 갖다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내비두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도 j 붙여야지.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에 y에 대한 미분 안 되죠? 그럼 여기 2y, 마이너스 2y의 j가 되네. 그럼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성분 두 개니까 1번에서 나온 성분과 2번에서 나온 성분을 합산을 해주면 분모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같을 거고 마이너스 2x의 i, 마이너스 2y의 j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화면 정답이 돼야 되는 건 어디냐? 마이너스 2y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게 2번에 정답이 있는 거죠. 2번에 정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요. 지금 만약에 저희 책을 보시게 되면 2번의 보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전체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2x 더하기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더하기가 될 수가 있나? 더하기가 될 수가 없는데 전체 마이너스로 만약에 전체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면 그러면 더하기가 될 수 있어도 그럼 밑에도 바뀌어야 되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yj가 나와야 돼요. 답은 2번이 되네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제 2번은 뒤쪽은 좀 좁으니까 앞쪽에다 풀어 드릴 거야. 2번은 면적 S, 간격 D인 평행판 콘덴서에 전하 Q를 충전했을 때 에너지를 구해라. W. 근데 콘덴서가 있어요. 콘덴서가 있을 때 에너지를 구하면 저장된 에너지 식이 3개죠. 2분의 1배의 CV제곱, 20분의 Q제과, 2분의 QV라고 하는 형태를 써야 하는데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보기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얘죠. Q제곱이라는 형태가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를 쓰되 2배에다가 C 대신에 평행판 콘덴서면 D분의 Y0S 거기에 Q제곱을 써도 되니
2y0 s분의 dq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되죠. 3번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3번은요. 푸아송 및 라플라스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보나마나 1번이죠. 1번. 로테이션 2라고 하는 거, 로테이션 2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블라 크로스 2라고 하는 거는 전류 밀도가 나올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오, 아 이거 1방정식이 아니구나. 2방정식이니까 패러데이에 대한 전자 유도 현상에서 라운드 T에 대한 라운드 그리고 어떤 뭐 D값을 쓴다던가 뭐 B값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자속 밀도 B라고 쓰자. 전속 아니고. 이렇게 써주시면 3번에는 1번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푸아송하고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든다는 건요. 가우스 발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가우스 발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게 인테그랄 2에 ds 했을 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게 가우스 정리니까 가우스 발산이면 인테그랄 발산이면요. 다이브전스 2 dv로 바뀌는 거죠. 그게 입실론 제로분의 로 v 곱하기 v와 같다. 왜? q가 최적 전화밀도 쓰면 그럼 v하고 v 이거 풀어놓고 다이브전스 2v가 되는데 얘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 v 곱하기 v니까 요 v, 요 v랑 얘가 없어진다. 결국 다이버전스 2라고 하는 게 입실론 제로분의 로 v고 대각선 곱하면 로 v라고 하는 건 다이버전스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니까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를 전속밀도 d라고 쓴다. 그래서 이게 가우스 발산 정리라고 했었고 마찬가지 푸아송의 방정식은 나블라 자승 도트 v 했을 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v가 나오니까 상관없는 건 전부 다 봤을 때 1번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될 거다라는 거. 2번 보기에 보면요. 2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전계 구하는 거죠. 전계. 전위 경도의 방향만 바꿔주면 전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푸아송의 방정식을 만들 때 그 개념을 쓰죠. 마이너스라는 개념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넘어가실게요. 4번으로. 반지름이 1cm인 원형 코일에 전류가 10A가 흐른대요. 반지름, 이거 반경입니다. 여기 전류가 10A가 흐른다. 코일 중심에서 코일 면의 수직, 밑줄 좀 치실래요? 코일 중심에서 코일 면에 수직한다는 건 중심축을 뜻하는 거죠. 뭐 우리는 이걸 중심선이라고도 불렀고요.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계예요, 자계. 그러면 원형 코일 중심 축상 혹은 중심 선상 자계 공식이 2배의 a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a제곱 i 권수 있으면 m 붙이는 거고 이걸 토대로 중심점 자계, 중심 자계를 물어보면 2a분의 i 권수 있으면 m 붙이는 거고 왜 떨어진 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두 개인데 중심 축이면 얘잖아 그럼 얘를 찾으란 얘기야 아니네 이거 갖고 계산하란 얘기네요 오 계산하라는 거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2배라고 쓰고요. A라고 하는 반지름이 몇 cm짜리? 1cm짜리고 떨어진 거리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1cm짜리니까 0.01 전체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3인가? 그럼 0.1732라고 쓸게요. 아니면 루트 3cm니까 루트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도 돼. 루트 3이 1.7 정도니까 그죠? 요 정도 될 거니까 그래서 요 곱하기 제곱해주고 2분의 3승 분의 권선수 나왔나요? 권선수가 안 나왔네. 그럼 권수 빼고 전류라고 하는 건 몇 암페아? 10A. 얘 A는 반지름이니까 1cm. 그럼 똑같이 0.01에 제곱 곱하기 10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본 결과가 62.5 정도가 나왔는데 보기의 모양에 62.5 정도 나오는 녀석이 16분의 1 나오는 거. 1번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라는 건 별로 안 나왔었던 문제인데 뭐 계산하는 거니까 집어만 넣어주면 돼요. 공식만 알고 계신다면. 별거 없었고 5번 5번은 평등 자계 내에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전자의 운동을 바르게 나타낸 거 아이고야 이거 그거죠. 기억나십니까? 구심력과 원심력을 같게 만들어서 만든 반경 궤적. 저는 어떻게 외웠죠? 리얼한 뮤직 비디오가 베스트다 이렇게 외운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4번에 원운동을 하고 전자의 회전 속도에 뭐한다? 비례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뭐 시험장 가고 언제 원심력 구하고 구심력 구하고 같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
6번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C인 것에 V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 누설 전류를 구해라. 자주 나오죠. R 곱하기 C가 입실론 로우이기 때문에 R이라는 저항은 C분의 입실론 로우가 될 거고 I라는 전류가 I는 R분의 V이니까 입실론 로우하고 C를 가지고 만들면 입실론 로우분의 CV 3루 C 이렇게 외우기라고 하자 라고 했었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7번 문제 보실게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단결정 난에 단단한 거잖아. 그럼 무슨 분극한다 그랬었지? 전자분극 다이아몬드 나왔을 때 1번 자주 나왔던 문제들. 8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1번 무한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내부에서 자개의 크기는 도선 반경에 비례한다. 내부면 있다 없다. 없다. 자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2번 무한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외부에서 자개의 크기는 중심과의 거리에 무관하다. 아니죠. 외부에서 자개라고 하는 건 2πr분의 뭐가 될 거니까 I 번수 있으면 N이고 반비례한다. 3번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 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내부 자개라고 했어요. 보통요 자개 H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건데 무한장 솔레노이드면 어떻게 해야 돼? N0I라고 해서 요 N0가 무슨 의미였죠? 1m당의 권선수라는 의미였잖아. 이게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개 공식이니까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내부 자개의 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뭐하게 되어 있어요? 비례하게 되어 있다. 4번, 3번은 맞네.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크기는 단위 길이당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권수의 제곱이 아니죠. 단위 길이당 권수에 비례하는 거지.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다음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다 그림과 같은 유전속의 분포가 있을 때 쌤, 전속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전기력선이랑은 달라요. 전속은 매질이 큰 쪽으로 모인다라고 했죠. 집속한다. 결국 여기가 입실론 R이고 바깥쪽이 입실론 2라면 누가 더 큰 거야? 입실론 R 이쪽으로 모였으니까. 그래서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게 입실론 1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 예,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10번 문제 인덕턴스의 단위와 같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인덕턴스면 L이고요. 기본적인 단위는 헨리를 써요. 근데 쌤, LI가 Mπ랑 같다라는 거에서 단위를 만들면 L이라는 인덕턴스는 I분의 파이로 써도 되죠. 권선수 1회일 때. 그러면 웨버, 퍼, 암페아라고 써도 둘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또 있나 찾아볼게요.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식에서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는 식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L의 단위를 만들게 되면 D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 필요 없으니까 대각선 곱했을 때 LI는 ET, 단위만 보는 거야. 그럼 L은 I분의 ET니까 I 암페아, E 볼트, T 세크. 그래서 암페아분의 볼트, 세크.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옴세크라고도 한다고 했죠. 뭐 보통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에너지까지 나왔으면 에너지도 봐야 돼. 일단 보겠습니다. 2번에 옴세크 나왔고 그리고 3번에 암페아 퍼 웨버 나왔고요. 그러면 4번에 줄 퍼 암페아 제곱이냐 아니면 2번에 줄 퍼 암페아 세크가 되느냐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 퍼 암페아 제곱이 나왔다는 건 에너지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써야 되네. 인덕턴스에서 저장된 에너지 공식이 뭐 있어요? 2분의 1배의 LI의 제곱이 있죠? 그럼 L만 놓을게. 2분의 1은 단위랑은 상관없으니까 무시하시고 I 제곱분의 W라고 하면 단위가 어떻게 돼? 줄 퍼 암페아 제곱. 그래서 조금 치사하지만 줄 퍼 암페아 제곱까지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아닌 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었던 얘기니까 쉬웠을 거라 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가 되시는데요. 11번이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E하고 H일 때 포인팅 벡터의 표시로 옳은 거. 포인팅 벡터 P라고 하면 P'라고 하면 S 면적분의 전력해서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얘는 E 크로스 H 진행 방향이 그냥 EH라고 계산해도 된다. 왜? P가 뭐랑 같았어? 계산 다 해봤을 때. 그치? EHS 얘가 와트니까. 결국 EH다. E 크로스 H다. 3번이네요. 12. 규소강판과 같은 자심 재료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특성. 규소강판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 모르셨다면 규소광판은 뭐야? 전자석이잖아. 전자석이 될 수 있는 재료. 그럼 전자석이라고 하는 건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루프 자체가 크고 면적도 크고 잔류자기도 크고 보자력도 큰 거는 영구자석의 재료가 되는 거고, 지금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잔류자기만 커,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은 작고 면적은 어떤 거? 작다면 얘는 누구의 재료로 좋은 거다? 전자석의 재료로 좋은 거다. 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야 한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작은 것이 좋다라고 나온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는 4번. 13번째 문제 보시죠. 13번째 문제는 캐패시터를 제조하는데 A, B, C, D와 같은 네 가지의 유전 재료가 있습니다. 캐패시터 내에 전계를 일정하게 했을 때 단위 최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건 어떻게 되느냐? 쌤 그냥 입실론 A라고 쓸게요. 얘가 8, 입실론 B가 10, 입실론 C가 2, 입실론 D는 4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당 에너지를 구할 건데 공식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 입실론분의 로 S의 제곱이라든가 2y분의 d의 제곱이라든가 2분의 1배의 2제곱의 y이라든가 2분의 1배의 2d라고 하는 네 가지의 식이 있는데 기준을 잘 잡아야 돼. 누가 기준이어야 돼? y 갖고 보는 거니까 얘들은 반비례지만 얘는 비례잖아요. 그럼 요거의 기준이죠. 요거. 요거 기준으로 하니까 y s가 클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될 거다? 커진다. 그럼 제일 큰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전율이 클수록. 그럼 가장 큰 건 B, 그 다음에 A, D, C. B, A, D, C 2번에 있어요. 비례 반비례 절대 비례 상수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14번 문제. 투자의 리뷰. 자개의 세기가 H, 자속 밀도가 B인 곳에 자개의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걸 구하라. 근데 에너지 밀도의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 그럼 앞에서 했었던 거 요거의 단위가 뭐예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줄 퍼 세제곱미터. 얘에 대응되는 거 그대로 쓰란 얘긴 거야. 그러면 2배의 입실론 대신에 뮤 시그마 S의 제곱 2 뮤분의 자속밀도 B의 제곱 2분의 1배의 H제곱의 뮤 2분의 1배의 HB가 되겠죠. 혹시 있나요? 2 뮤분의 B제곱 얘 있네. 요건 또 얘가 기준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다음 15번. 자, 15번째 문제는 정전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푸아송의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 그죠? 가우스 정리, 가우스 발산 갖고 푼 거니까. 2번. 도체 표면에서 전계의 세기는 표면에 대해 법선 방향을 갖는다. 그죠? 법선이니까 수직. 표면에서 전계는 발산할 거니까 전기력선의 성질이잖아. 어떤 도체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되게끔 전기력선이 그려진다. 도체 표면에 전하가 대전돼 있을 때. 3번. 라플라스 방정식은 전극이나 도체 형태에 관계없이 최적 전하 밀도가 0인 모든 점에서 나블라 자승 도트 V. 자승 도트 V가 만약 0이라면 라플란시안이다라고.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고 1장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4번. 라플라스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다. 아니죠. 연속적인 거잖아. 항상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비선형이 아니라 선형이라고 하는 4번이 돼야죠. 사실 선형 비선형에 대한 개념을 뭐 일반 선형 회로망을 공부하는 회로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전자기학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를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16번. 자화의 세기의 단위로 오른 걸 찾아라. 자화의 세기면요. J죠? 분극의 세기에 대응되는 거야. P가 P라고 하는 분극의 세기가 입실론 제로로 시작하니까 뮤 제로에 뮤 S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 H 자속밀도 B로 쓰면 1 마이너스 뮤 S분의 1 얘는 B 곱하기 카이 곱하기 H로 쓸 수 있다. 단위는 전부 다 외버퍼 제곱미터다. 분극의 세기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있네요. 다음 1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17번 문제 공식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은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A m인 원형 선 도체가 Z가 0인 평면에 있습니다. 이때 도체의 선전압 밀도 ρL이 분포되어 있다면 Z는 B와 같은 점에서 전계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지금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원형 선도체라고 나왔어요. 원형. 선생님, 전계를 구할 때 원형일 때 뭘 했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원환도체 혹은 원형도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A이고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D m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1쿨롱을 두면 반발력에 해당하던 전계를 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원형도체라면 여기에는 전하가 있는 게 아니라 전하가 어디에만 분포하는 거니까 표면, 도체 내부에는 있는 게 아니라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니까 여기서 1쿨롱 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봐봐요. 여기다가 1쿨롱을 났다 치면 여기 전하가 존재하는 데서 반발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얘가 2원, 그러면 2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2원을 구해서 수직 성분으로 만들면 빗변, 밑변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세타라 가정했을 때 얘도 세타고 그럼 여기 길이가 R이라고 봐야겠다. 그럼 볼게요. 2라고 하는 거는요, 2원을 하나 구해서 곱하기 누구 해야 돼? 코사인 세타까지만 해주시면 2원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2원이 얼마가 돼? 4파이에 이필론 제로 R자승분의 Q 코사인 세타는 R분의 D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4파이 이필론 제로 R의 3승이네. 4파이에 이필론 제로 R의 3승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스몰 D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DQ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 R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요 원형일 때 전개가 되는 건데 선전압 밀도를 쓸 수가 있어요. ρL이라고 하는 거 대신 Q 대신에 ρL 곱하기 L이라는 걸 쓸 수는 있어요. 그죠? ρL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선전압 밀도에 있는 모양으로 L을 바꿔낼 수는 있거든.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할 게 또 하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보기가 뭘로 나왔나 하나 보셔야 돼요. 보기를 봤더니 다 ρL이라고 하는 거 썼습니까? 그럼 ρL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되네요. 그럼 자, 이거 빨간색을 이쪽에다가 옮겨 써드릴게. D 곱하기 Q인데 이 D 곱하기 Q라고 하는 건 D라는 거리에다가 Q라는 거 잘 봐봐. 선전압 밀도 ρL은 뭐가 되죠? L분의 Q가 되니까 Q 대신에 ρL 곱하기 누가 될 거고? L이 될 거고 그럼 밑에가 4파이의 입실론 제로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스몰 D의 제곱에 2분의 3승인데 이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되죠? 원의 둘레가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원의 둘레 2파이 A를 쓴다는 거죠. 그럼 2파이 4파이 약분이 되면 2배의 입실론 제로에 A 제곱 플러스 스몰 D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분의 D, A, ρ, L로 쓸 거다. 혹시 있나 볼까요? A, B. 이거 D여야 되는데 B가 아니라 D 아닐까? 떨어진 거리를 뭘로 잡아줬나? 떨어진 거리가 쌤 B가 D가 아니고요. B로 나왔네요. B로. B만큼 떨어져. Z가 B라고 했으니까 Z라고 하는 걸 B, 떨어진 걸 B로 준 거야. 그럼 우리 쓴 거 그냥 B로만 바꾸면 일단 형태는 3번인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체의 선전압 밀도 ρL이 분포되어 있을 때 Z가 B인 점에서 전개. 그럼 Z방향인 거죠? 여기다가 AZ이라고 하는 것만 붙이자.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봐주시면 돼요. 사실 제가 쓰기를 많이 써서 그렇죠. 쌤들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어떻게 썼냐면 정 안 되면 전하가 나오면 4파이인 걸 찾아라. 전하가 나오지 않으면 파이 없이 2만 있더라. 그것만 찾아도 전하가 없으니까 파이 없이 2만 있더라만 찾아도 몇 번인 거야? 3번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17번은. 18번째 문제 보실게요. 18번 문제는 V는 X제곱으로 주어지는 전위 분포일 때 전위가 X제곱, 단위가 볼트. 전위 분포일 때 X가 20cm인 점에 전계를 구해라. 전계를 전위만 알고 있을 때 구하는 유일한 방법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의 나블라도트 V가 되고요. 마이너스의 라운드 X의 라운드 V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VJ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VK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아, 마이너스 나중에 할까요? 마이너스 나중에 하고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야. X가 제곱, V가 X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XI가 될 거고 Y에 대해서 못하고 Z에 대해서 못하죠. 이거지 뭐.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X 대신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I. 그럼 마이너스 40cm, 마이너스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I가 되겠다. 혹시 있나? 그럼 봐봐요. 전기에 구한 거니까 단위는 볼트퍼미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승이면 하나 둘이니까 0.4가 되는 거죠. 근데 0.4라고 하는 거는 3번하고 4번에 있어요. 근데 부호가 뭐 붙었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답은 4번. 마이너스 X방향으로. 19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풀었던 18번 문제도 이렇게 막 대입하고 하는 것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풀어내는 것까지는 없었고 이 식으로 푸는 건 없었죠. 다른 문제는 있었지만. 19번. 공간 도체 내의 한 점에서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식 다 필요 없고 보기 4개가 다 뭐예요? 나블라크로스 2로 나왔죠? 맥스웰 제2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뭐여야 되지? B 이거죠? 정답이 돼야 되는 건 4번이 된다. 만약에 나블라크로스 H를 물었으면 뭐예요? 전류밀도 뭐 J나 스몰 I 이렇게 막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제2방정식을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변이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 쉬운 거네요. 변이 전류 밀도 스몰 i, d가 어떻게 되죠? 라운드 t의 라운드 d.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라운드 t의 라운드 e 곱하기 입실론으로 풀거나 라운드 t의 라운드 d분의 v의 입실론으로 풀거나 하는데 공통점은 변이 전류 밀도라고 암페어퍼 제곱미터란 단위를 쓰니까 변이 전류 i, d는 스몰 i, d의 기준으로 면적을 곱해라. 그러면 암페어가 될 거다. 그럼 결국 변이 전류를 만들려면 변이 전류 밀도가 필요한데 변이 전류 밀도가 있다라는 건 전하의 이동에 의한 전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콘덴서 내부에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른 이 입실론이 들어간다라는 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유전체랑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회 때 나왔던 20문제도 지금 풀어봤는데 뭐 이 정도면은 평이했죠. 좀 쉽게 나왔던 편인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했었던 얘기가 대다수였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수고하셨습니다.